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골프존 라운드 코스는 그 7월 2일 날 그린필드 시즌 새로 나왔거든요. 그 8월에 인기순위 1위도 올랐고 해서 한번 쳐봤습니다. 그 코스 분석도 살짝 하면서 한번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PXG 볼 궁금해서 한번 쳐봤거든요. 끝나는 대로 한번 총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린에 대한 부분하고도 정리해서 마지막에 올려드릴게요. 자, 1번 코스는 드라이버 200m 저처럼 뭐 210m를 보내시면 세컨샷은 거의 다 160m, 뭐 170m 이렇게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언 잘 쳐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세컨샷으로 숏 아이언 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언 안 맞으면 정말 어려운 홀이 아닌가 싶어요. 1번 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퍼팅 감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못 쳐서 다시 쳤는데도 좀 그러네요. 1번 홀은. 자, 보시면 2번 홀도 거리가 뭐 거의 180m? 뭐 이렇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채가 4번 아이언밖에 없어가지고 올려놓고 쳤어요. 올려놓고 지금 좀 많이 나가가지고. 네, 그린은 전반적으로 18홀까지 다 돌아봤는데도 좀 무난하더라고요. 울퉁불퉁한 데도 없고 편해요. 그냥 괜찮아요. 3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200m, 210m 이렇게 치면은 쇼 아이언 가능하거든요. 여기서는 조금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홀이었습니다. 뭐 해저드나 펑크도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고요. 그냥 조금만 한 클럽도 위험하다 싶으면 한 클럽만 더 잡으면 뭐 크게 위험한 홀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린하고 그냥 페어웨이가 다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. 해보시면 좀 다시 좀 치고 싶은 그런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좀 치고 나니까 또 치고 싶어요. 4번 홀은 팟5 462m인데 그냥 이거는 여기는 그냥 무난한데요. 한 거리가 한 250m 뭐 이렇게 나가시면은 저기 개미허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거리 많이 나시는 것보다 조금 적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투어는 안 될 거니까. 그린이 왼쪽으로 쭉 길게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좀 치는 게 조금 나아 보입니다. 여기서는 또 오른발 코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보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또 들어가네요. 재수가 좋아서 첫 버디입니다. 자, 5번 홀 파4인데요. 거의 400m예요. 400m. 그래서 여기도 저처럼 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딱 공 떨어지는 데 보면은 벙커가 있는데 저 벙커를 그냥 이렇게 넘긴다 생각하시고 오른쪽 보고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00m 정도는 보통 넘으시니까. 여기도 조금 아이언이 잘 맞아야만 칠 수 있는 그런 그 휴식 같아요. 그린필드가.
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뭐 아이언만 잘 맞으면 얼마든지 그냥 한번 쳐보고 싶은 그런 시시더라고요. 6번홀은 154m 거리에 6번홀 파3 154m 여기는 150m 보고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친 것 같습니다. 앞쪽에 이제 그 뭐냐 벙커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조금 길게 보고 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. 7번홀 팟5 447m인데 여기도 뭐 그게 크게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린 옆에 헤저드가 있긴 한데 그냥 같이 보고 쏘면 뭐 치면은 크게 위험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. 3온으로 딱 가면은 딱 맞는 곳이에요. 보니까.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좀 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2온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위험해 보여요. 조금만 슬라이스 나거나 하면은 오른쪽으로 빠져버려서. 그래서 여기도 너무 거리가 많이 난다고 유리한 그런 홀드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 같아서 밸런스가 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냥 이게 더 하네요. 그냥 좀 세게 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버디 두 번째. 멀리가는 첫 홀에 퍼팅 한다고 한번 썼어요. 너무 못 쳐가지고. 이번 홀은 309m 거리에 파4홀입니다.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러프 들어가면은 무조건 왼쪽으로 좀 돌려놓고 치거든요. 러프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아웃으로 치는 분들은 그 패스 경로를 잃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버리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인아웃 치시는 분들은 그냥 왼쪽 보고 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보니까. 자, 9번 홀도 보면은 381m 거의 400m 가까이 되죠. 그러면은 210m, 20m 치시는 분들은 롱아이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홀도 해저드가 좀 있어서 조금 길게 보고 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보니까 10번 홀 팟5 468m 여기도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평지다 보니까 공을 쳐보니까 좀 시원해요. 그러니까 시원하고 경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. 근데 어떤 데는 또 재밌다고 막 이렇게 가보면 너무 좁고 넓고 막 이렇게 좀 공이 안 맞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홀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크린 코스 같아요. 그래서 1위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
초보자한테 약간 위험하고 이제 좀 잘 치시는 분들도 이제 공 떨어지는 쪽에 뭐 해저드나 뭐 데미 허리나 이런 게 한두 개씩 있으니까 무조건 뭐 거리 많이 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뒤땅 쳐가지고 멀리건 누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깜빡했어요. 그래가지고 멀리건 하려고 지금 346m 거리에 파4입니다.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11번 홀은 파4. 여기도 200m 치면은 거의 오르막 때문에 한 160m 쳐야 돼요. 남은 거리 146m에 오르막 10m니까 한 160 보고 쳐야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저같이 한 200m, 210m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거의 뭐 4, 5, 6번 뭐 이 정도를 계속 아이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나 이제 돈 내기, 뭐 내기 같은 거 할 때 롱아이언 약한 분들하고 이제 초보자들하고 치면은 아마 초보자들은 술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. 여기는 362m 거리에 파4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하세요. 자, 여기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좀 짧은 홀이 나왔어요. 322m니까 그냥 200m 치고 그냥 적당한 아이언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나간 벙커 있으니까 모논할 거 아니면 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이제 그냥 스크린 골프 치는 거 막 올리고 했는데 그냥 치는 것보다는 유황 올리는 거 약간 분석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이제 편집하면서 그 그림 같은 것도 자세히 보고 코스가 어떻게 생겼나 저도 이제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는 코스 분석 같은 것도 좀 해가면서 좀 올릴 생각이에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또 뭐 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도 조금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더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자,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 쳤더니 공이 좀 굴러가지고 쓱 들어가다 그게 버디가 되더라고요. 왼쪽으로 쳐야 돼요. 무조건 13번 같은 경우는. 근데 공이 섰다가 거의 내려가는 거라서 안에 들어갈까 생각도 못했는데 흘러 들어가더라고요. 저렇게 좀 신기했습니다. 가끔씩 이런 게 나오면 14번 홀도 355m. 그러면 여기도 이제 200m 치면은 한 7번 아이언 정도, 210m 이렇게 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컨디션 좋을 때는 한 200, 뭐 볼 스피드 한 65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맨날 60, 62, 3 이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왼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. 자, 그린이 너무 평평해서 좋아요. 저는 그린이 좀 평평한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그린필드 CC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. 저 머릿속에서 다른 홀들은 그냥 치면은 그냥 그런 값다고 넘어갔는데 여기는 편집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, 뭐 좀 풍경도 이쁘고 또 치고 싶은 그런 홀이에요. 다음에 또 칠 거예요. 여기는 약간 그 초보자들, 아예 못 치는 초보자들하고 칠 일이 있으면 골탕목일 때 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도 뭐 아이언 잘 치는 편은 아니라서 저도 뭐 롱아이언이 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습 같은 것도 잘 될 것 같고 자주 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린필드 여기는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딱 끊어가는 부분만 딱 돌려가지고 저한테는 이날은 그래도 그 롱아이언이 좀 잘 맞는 편이었어요. 이렇게까지 그냥 또박또박 하진 않는데. 좌측으로 반컵 정도 갔어요.
어떨 때는 5분 안에 출구라고 안 맞고 어떤 날은 또 그냥 치면 또 잘 맞는 날도 있고 참 골프 힘듭니다 진짜로. 자, 16번 홀 파4 360m 여기도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왼쪽 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. 혹시나 뭐 잘못 쳐가지고 우측으로 분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아 밀려버렸어요. 잘 치고 싶었는데 후기 나는 바람에 조금 채를 열고 쳤더니만 그냥 그대로 또 가버렸네. 이번 홀은 154m 거리에 154m 17번 홀 우측 벙커만 조심하면 됩니다. 좌측에 공간도 많고 이제 좌측이 더 내리막독이라서 좌측 보고 치면 딱 좋아요. 여기는 아깝습니다. 여기 진짜 좀 세게 칠걸. 18번 홀 같은 경우는 제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드라이버 치면서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멀리건 쓰고 다시 치는 겁니다. 이거 세컨샷이 지금 180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제가 4번 아이언 175m 보고 치는데 아, 안 그래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망쳤어요. 18번 홀 같은 경우는. 그 이게 보면은 3번, 8번, 12번 홀 정도는 세컨샷 칠 때 숏 아이언 가능하고요.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6, 7번, 뭐 5번, 4번 이렇게 쳐야 되고 보트 해저드는 그냥 풍경적으로만 그렇지 위협적이진 않습니다. 그래도 또 장타자분들도 많이 나간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장타자분들한테도 또 약간 페널티를 걸어놨더라고요. 나를 분석한다고 해봤는데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